중국 역사상 베이징을 처음으로 수도로 정한 것은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때다. 이후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원나라의 대도성은 철저히 파괴되고 자금성이 세워졌다. 그러나 원나라의 흔적을 모두 없애지는 못했다. 베이징의 시민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곳도 원나라 때 쌓은 대도성 유적이다. 남아있는 성곽은 2000m에 불과하지만 한때 번성했던 원나라 대도의 흔적은 아직도 베이징 곳곳에 남아있다. 베이징시 동쪽 외곽에 위치한 통주에서는 고려와 관련된 원나라의 유적도 확인된다. 중국이 자랑하는 베이징의 내륙운하는 원나라 때 이곳 통주의 백하까지 연결됐다. 동으로는 고려와 일본으로 바닷길이 연결되고 남으로는 남중국해로 이어져 있어 대도성으로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과 물자는 이곳의 집결에 대도의 내륙운하로 운송됐다. 대도성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던 통주에는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다. 这石头就是啊，你们高丽国呀，这共识都得到这儿来，然后大都城派礼部官把你们接回聚在大都城内。那么这儿呢是水，这水呢得有水得传来传去进城了，所以它得有码头。这个石头就是那当时码头用的那个砌的石头，所以你们当时啊。 你们这高丽国人呢，就在到通州地方来的很多，因为是非常近呢，中国和元朝和高丽国是非常近邻呢，所以来的来往人很多。 당시 통주에는 고려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초월락을 이루고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 있다. 통주 부두가에서 10분 거리의 이 마을은 지금은 중국의 여느 시골 마을과 다름없지만 원나라 때는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다. 집집마다 대문 위에 붙어 있는 마을 이름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이름은 대고력장. 원나라 때 고려장으로 불리던 마을 이름이 고력장으로 바뀐 것은 명나라 때다. 당시 통주는 세계 각국의 선박들이 이곳에 정박하였고 고려의 선박들도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는 몽고에 머물고 있던 국왕이나 관료들의 각종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려의 선박이 도착했고 이와 관련하여 고려 정부의 관료나 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고려 상인들이 이곳에 집결하여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고려인 라마단이 살았던 대도 완평현은 어디일까? 완평현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베이징의 역사 지도집 간행에 참여한 전문가를 찾았다. 그는 중국 전역에 남아있는 사료와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된 베이징 역사 지도집에서 완평현의 위치를 찾아냈다. 원나라 대도의 남서쪽 관문 역할을 하던 곳이 완평현이다. 베이징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15km 외곽에 위치한 완평성. 이 일대가 옛 완평현 지역이다. 파북지방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라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방어에 만전을 기하던 성곽이 지금도 남아있다. 중국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을 막았던 곳도 이곳이었다. 고려인 라마다는 무슨 까닭으로 이곳에 살았던 것일까? 의문을 풀어줄 열쇠는 완평성 일대에서 대대로 양치고 농사지으며 살아온 주민들이 쥐고 있었다. 大爷，那个，请问一下，那个这个地方叫什么？现在叫现在村名叫高里长村。啊，那以前那个这个地方叫什么？高里庄。啊，高里庄啊，就是。 中间高的是一，枕头挂的是意思，在过去呀。那这个地方从什么时候开始叫高里庄？那在老辈子、老前辈上的了，再往前咱也不知道，咱也是老人传的。
也有，但我想传到那儿，就是说。 정확한 유래는 모르지만 50대 이상의 고려장촌 주민들은 지금도 고려장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마을 유래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 전해오는 고려장촌의 옛 기록을 찾아보았다. 고려장촌의 옛 이름이 고려촌으로 나와 있다. 我因为这个庄最初形成的时候，可能与高丽人最早在这里居住有关系。中国一些村庄的形成啊，以及它的得名，哎，往往与哪个民族的居民在这里居住，或者哪个姓氏的居民最早在这里居住。 원나라 때 이곳에도 고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고려인촌이 있었던 것이다. 700년 전 고려인들이 모여 살았을 때 이곳 고려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옛 고려촌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충남 서천의 문헌서원에 보관돼 있다. 문헌서원은 고려 말의 충신이자 대문장가인 이곡과 그의 아들 이색을 기리는 곳이다. 원나라에 고려 처녀 징발을 중지시켰던 이곡은 완평현의 모습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문헌서원 장판가게는 이곡의 기록을 문집으로 찍어냈던 목판이 전해져 온다. 이곡이 원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보고 듣고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많은 목판들. 그 속에서 찾아낸 한 장의 목판에서 완평현 고려촌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됐다. 네. 고려인 김백 안찰이라는 사람이 완평현에 금손 미타사라는 절집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절집은 고려인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구심체 역할을 하던 곳이다. 무슨 이유로 고려인들이 이곳 완평현에 절집까지 세우고 고려촌을 형성했던 것일까? 当时元朝和高丽它有一个通婚的关系，就是元朝的皇帝，就是蒙古的皇帝的女儿公主，嫁给高丽的国王。所以呢，基本上在元朝的时候，那个高丽国王。 每一个国王都要到大都来，因为他要来结婚。那么在这个结婚的时候呢，他就很多人在大都还住很长时间，他就不回高丽。这个时候呢，就有很多的高丽人跟着国王来。라마단이 완평현에 살았던 시기는 원 간섭기 80년의 막바지 무렵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시기 완평현 고려촌은 상당히 많은 고려인들이 2, 3대에 걸쳐 뿌리내리고 살았던 또 하나의 작은 고려였던 것이다.